요즘은 운전을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운전을 많이들 하세요. 운전도 하기 좋은 계절이 왔고요. 그런데 터널 아시죠, 여러분? 터널을 지나갈 때는 여러분, 이 터널에는 나쁜 귀인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나올 거예요.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지면서 그 터널 지나가서 한쪽에서 운전을 못할 정도고 차를 세울 정도고 또 자꾸 이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 조금 여기서 심하신 분들은 귀에서 이제 이명이 들린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운전하시면서 이 터널이라는 구역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저맘마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또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즘은 운전을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운전을 많이들 하세요. 운전도 하기 좋은 계절이 왔고요. 그런데 터널 아시죠, 여러분? 터널을 지나갈 때는 여러분 창문을 꼭 올려주셔야 돼요. 물론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터널에서 내리시는 분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터널에는 죽은 기운들이 워낙 많은 곳이에요. 귀신도 되고 귀맥이라고 할게요. 이런 귀들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터널에 어떨 때는 오싹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터널만 들어가면 졸려요. 터널만 조금 들어가면 제가 잠이 막 쏟아지고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터널에는 나쁜 귀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터널에선 절대 이 창문을 내리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번 내려서 그 터널을 지나갔어. 다음날 또 여러분들은 항상 지역이 똑같잖아요. 집에 가는 길, 회사 가는 길, 이런 길들이 똑같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그 터널에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면 여러분 이상한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나올 거예요.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지면서 그 터널 지나가서 한쪽에서 운전을 못할 정도고 차를 세울 정도고 또 자꾸 이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 조금 여기서 심하신 분들은 귀에서 이제 이명이 들린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은 모르는데 거의 터널에서 많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이 터널이라는 구역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내가 운전하면서 터널에 창문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이 기운들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듣는 순간부터라도 터널을 지나갈 땐 여러분 꼭 창문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 한이 진 귀들, 원한이 진 귀들,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귀들이 거기 다 숨어 있는 곳이 터널이에요, 거의 다가. 그래서 그 터널 지나가는 구역에는 딱 여러분들이 느낌이 좀 틀린 구역이 많을 거예요. 이 터널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터널, 어떤 터널을 지나가면 정말 오싹한 느낌도 들고요. 순간 내가 뭐에 쉬었다는 기분도 들고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터널이 짧으면 되는데 긴 터널일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살면서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일상에 큰 도움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다니면서 조심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여러분 터널입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는 꼭 창문을 올리시고 터널을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이런 귀의 현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편안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터널에서 창문을 내리고 지금 아마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저 내 경험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나가고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 터널은 지나갈 때꼭 어떻게 해야 된다? 창문을 올리셔서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아마 사고 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알려드리니 여러분, 물론 다 어디 어디 터널이다라고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다 터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창문을 꼭 올리시고 여러분 운전하셔서 이 터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터널에는 무서운 기운이 많다는 거라 여러분들 생활에서 큰 나쁜 일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꼭한 번쯤은 알고 가셔야 되는 영상이라고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용인 중전마마가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